사실 제가 사업단을 처음 들어오면서 제일 궁금했던 점이 차장님 뒷자리 항상 와꾸라꾸 침대가 와꾸라꾸 있는 회사는 절대 가지 마라 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라떼는 안녕하세요. 저는 LH 경남 진주사천 사업단에서 근무 중인 전현철 대리입니다. 저는 토목직으로 입사해서 동기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보통 주차장에서 만나는데 오늘은 많이 늦네요. 빨리 온나? 일찍 왔네. 안녕하세요. LH 진주하천 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훈 대리와 합니다. 오늘 전현철 대리랑 진주하천 사업단에서 토목직이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들어가시죠. 너무 추워.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제 자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설계 지침이라든가 공사 감독 핸드북도 있고. 혼자 좋은 거 드시네요. 항상 건강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구비를 해두고 작년에 또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 사진도 따로 지금 구비가 돼 있고요. 이 공간이 제가 일하는 공간이고요. 상당히 깔끔하죠? 어제 퇴근하셨는데 뭐 정리를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신. 정리가 안 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지저분한 공간에서 일에 대한 영감이 더 잘 떠오릅니다. 아 이쪽이 더 더러운데? 그만. 가세요 이제. 저는 이제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진주지구 조성공사 감독을 맡고 있고요. 품질이나 뭐 안전, 뭐 폐기물 관리 중심적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와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관리를 맡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진주사천 사업단에 대한 운영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토목 진열만의 특별한 업무가 있어요? 이제 수평적이고 이제 비반복적인 작업이 좀 많다 보니까 현장 여건에 맞춰서 이제 시설계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또 인허가 변경 사항에 따라서 현장에서 좀 다른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특별한 업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두 분이 친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연히 여기서 만난 거예요? 저희가 면접 스터디도 같이 했었거든요. 2년, 3년 정도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진짜 우연찮게 사업단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스터디에서 연애를 하면 안 됩니다. 스터디에서 이제 공과 사를 딱 구분해가지고 스터디만 하고 딱 끝나는 걸로. LH에서 입사해서 좋은 점? 직접적으로 토목직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사업 관리라든지 아니면 공사, 설계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LH만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는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인허가 서류를 검토할 건데 이제부터 업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업무는 일단은 일과 금일 작업 현황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설계 변경권이라든가 뭐 방침권을 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검축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한 12시쯤 다 돼가다 보니까 발파 검축하러 이제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과 협의한 시간이 보통 한 점심 시간대로 해서 한 12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끝난 다음에 점심을 따로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럼 발파 검축하러 가보겠습니다. 이제 발파 현장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발파 공사가 일단 뭐냐면은 일단 원래 여기가 이제 산지였었는데 그거를 이제 부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산을 깎는 작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검측하러 이제 한번 저쪽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 차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잠깐 인터뷰 괜찮으십니까? 차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 사천 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기정 차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사업단을 처음 들어오면서 제일 궁금했던 점이 차장님 뒷자리 항상 와꾸라꾸 침대가 와꾸라꾸 있는 회사는 절대 가지 마라 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저게 이제 방지 근무라든지 이제 특별한 근무 설 때 아무래도 좀 피곤하고 힘든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죠. 조금은 쉴 수 있게끔 하려고 일부러 갔다 놓은 건데 저게 또 부담이 되는 줄은 몰랐네요. 절대 물려줄 생각은 없어요. 저도 받지 않는 걸로 알겠습니다. 요새 이제 취준생들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회생활의 꿀팁. 제가 신입사원들 올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
신입사원의 특권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수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저희도 용인해드리고 같이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편하게 지금처럼 편하게 이렇게 되어주시면 MZ세대 분들이 이렇게 다가와 주시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물론 저도 끝머리에 딱 M에 걸리긴 하지만 남자 둘이 살라니까요. 일단은 검측은 다 끝났고 이제 그 발파하는 지점에서부터 약간 좀 거리를 이격을 한 다음에 발파하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발파 검증 다녀온 이재용 감독을 위해서 도시락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오늘 사람이 많이 없네요. 없어서 일단 단촐하게 네 명이서라도 식사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점심 식사를 끝내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이제 오후 업무를 시작하러 왔는데요. 네, 오후 업무는 저희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중에 진주지구 조선공사의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좀 도와주실 시공사 직원분 한 분 또 오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롯데 시공사입니다. 자, 이제 그럼 저희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점검을 이제 다 끝나고 도량공사 중에서 시공이 잘 되고 있는지 설계도서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현장 가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활 하시면서 이제 배우셨던 전공 공부 위주로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NCS도 한번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LH 다음 기수로 오셔서 같이 한번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 LH만의 업무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허가, 설계, 시공, 업무 범위를 파악하고 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보람차실 겁니다. 이제 다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맛있는 밥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LH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립니다.